살아계시는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인하여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재림 교인님이 행복한 박정택 목사입니다. 영원한 복음 기쁨 소식이라는 총 주제하에 첫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모든 성경의 결론이요, 요약이면서 다니엘서의 짝꿍인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114쪽에서는 주님께서는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바를 이해하기 위하여 겸손하고 참을성 있게 탐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우리가 한 백성으로서 이 책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큰 부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 계시록을 연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일곱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산상설교를 통한 팔복이 나타나지만 계시록에는 칠복이 약속되어 있지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 마카리오스가 이 원문에는 본절 맨 앞에 나오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이 계시록을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요? 읽지 않는 자들도 있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공적으로 읽는 자를 의미합니다. 우선적으로, 즉 설교자에게, 요한 계시록을 설교하는 공적으로 읽는 자들에게 축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듣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경고와 교훈에 주의하지 아니하려는 자들은 허락된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지키는 자들에게 충만한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요한 계시록은 주님 안에서 살게 하는 책입니다. 이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주님 안에서 살게 하는 책입니다. 주님 안에서 잠들게 하는 책입니다. 사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주님 안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깨어있게 하는 책입니다.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네 번째 계시록 19장 9절에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마지막 일곱 번째 축복은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 요한 계시록을 연구하시면서 이상의 일곱 가지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신비하고 이 매력 있는 책인 이 요한 계시록 연구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첫 번째는 계시록은 성경 전세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내용과 위치에 있어서 이 책은 신구약 66권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계시록에서 함께 모이고 그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기자는 사도행전 585쪽에서 요한 계시록에는 모든 책들이 만나고 종결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한 계시록은 성경 전서의 종합서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은 구약 39권 중에서 28권의 구약의 성경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 요한 계시록은 22장인데 404절 중에서 208절이 구약 전서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 외 다른 책들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 결론이요, 종합서이면서 요약서입니다. 계시록 연구가 중요한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영원한 복음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다시 말하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불변의 진리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 복음은 뉴스입니다. 굿뉴스이지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정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방송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원한 뉴스, 영원한 복음 가운데는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반드시 순응해야 할 특별한 경고가,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요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한 시대의 복음은, 살 수 있는 길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양을 잡아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때에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살 수 있는 뉴스였습니다. 한때는 성소의 성막 안으로 재물을 가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 시대에는 창조주를 경배하고 바벨론에서 나오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만일 주어진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 뉴스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구원은 결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만 살 수 있는데
그 복음에, 그 뉴스에, 그 정보에, 그 소식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구원은 없었던 것이지요. 왜 요한계시록 연구가 중요한가? 네 번째는 최대의 관심을 가져야 할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중은 8권 301쪽에서는 영감의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계시록에 정연하게 주어진 엄숙한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다른 아무것도 우리의 주의를 빼앗게 해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는 사단이 계시록의 기별에 대해 사람들의 눈을 눈멀게 하려는 책 중의 책이 계시록입니다. 실물교훈 128쪽은 사단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눈멀게 하여 놓았으므로 그들은 계시록을 연구하지 않게 하는 어떤 구실이라도 좋아하게 되었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 번 통독했을지라도 성경의 결론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면 이번에 계시록을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 계시록을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에 결코 틀린 이름은 아닙니다만은 차라리 이 책을 예수 계시록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요한 계시록이란 말로 시작하지 않고 계시록 1장 1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소개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 자신에 관한 계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시면 나 정말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시면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 계시하신 계시록을 읽고 연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만 이기는 자이십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십니다. 1장 5절에 보면 충성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물론 주어적 소유격 예수님으로부터 온 계시 또는 목적어적 소유격 예수님에 대한 계시 둘 다 문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문맥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결론이요 요약서요 종합서인 요한 계시록의 내용도 당연히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요한 계시록의 내용 자체이십니다. 계시록 열개 보일시 기록할록 열어서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이 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기록되었습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여러분, 반드시 속히 될 일, 그 역사는 우연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에 후일에 될 일, 장래일이 바벨론 시대부터 재림 때까지를 의미하듯이 이 속히 될 일은 요한 때부터 새하늘 새 땅에 이를 때까지의 모든 일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 계시록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일을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요한 계시록의 내용은 무엇인가?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속히 될 일, 때가 가까움을 알리는 일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 요한이 본 것.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선지자가 계시로 본 것을 기록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어서 기록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란 영감받은 선지자들이 이상과 계시와 꿈으로 전달을 받아서 증거하거나 기록한 말씀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언의 말씀, 다시 말하면 나중에 성취될 일들이 계시록의 내용이지요. 주신 방법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이 요한 계시록의 말씀은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께서는 천사에게, 천사는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에게 전달했으며 요한은 책에 써서 기록하여 당시 아시아에 있던 일곱 교회 편지 형식으로 써서 보낸 것을 오늘날 우리들이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의 기록 연대는 도미티아누스가 요한을 반모로 보냈는데 그의 후계자인 네리바에 의해서 석방되었을 때 사도 요한은 에베소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의 증언에 따라 우리는 계시록의 기록 시기가 도미티아누스 통치 시기인 AD 96년경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붙잡혀서 지중해 감옥으로 알려진 반모섬에 유배되어 쓸쓸한 바닷가운데 외딴 섬에서 오직 들려오는 소리라고는 갈매기 우는 소리와 파도 소리밖에 없는 섬에서 백세를 바라보는 90대 중반의 노사도 요한에게 꿈에도 그리던 주님이 65년 전에 베다니 언덕에서 이별이 아쉬워 눈물로 보내드려야 했던 예수님께서 계시 가운데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확신을 새롭게 하며 사도시대와 마지막 시대에 오직 주님께 충성할 백성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의 감동적인 필치를 따라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호소를 요한 계시록에서 들으시고 요한의 눈으로 예수님을 만나보시고 큰 용기와 은혜를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7절과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내가 가까우니라. 22장으로 이루어진 계시록 1장은 전체의 서론입니다. 이 1장은 서론인데 1장 1절에서 3절은 선 중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백세를 바라보는 노사도 요한에게 주신 승리를 확증해 주는 기별입니다. 이 선이 주는 이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계시록의 기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기자는 당연히 요한이고요. 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지 말고 세상 중심으로 살지 말고 예수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참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참으로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계시록 1장 3절 말씀 속에는 세 개의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읽고 듣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읽는 자들,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은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기는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들어야 합니다. 듣기는 소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먹어도 소화가 안 되면 효과가 없습니다. 소화가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많이 씹어서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묵상입니다, 여러분. 되새김질과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1편 1, 2절은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지켜야 합니다. 묵상의 목적은 묵상 자체가 아닙니다. 지키기 위함입니다. 읽고 듣고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계속 지켜야 합니다. 말씀과 계명을 잘 지키십시다. 계속입니다. 안식일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중단 없이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되는 예배를 지속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왜요?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초점의 때는 초림입니다. 신약 성경의 초점의 때는 재림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재림이 심히 임박했음을 말합니다. 계시록 22장에서는 세 번이나 내가 속히 오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생명을 바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사십시다. 여러분, 부디 예수님 중심으로 사십시다. 어떻게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사는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재림 중심으로 사십시다. 어떻게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사는 것이 재림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여러분. 계시록 1장 1절 3절을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을 때에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세상이기에
우리의 구원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밧모섬에 유배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승리의 보장을 주신 예수님, 저희에게도 이 시간에 승리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계시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듣고 보게 하시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미래의 역사가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재림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Thank you.